안녕하세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로 전신 성형을 성공한 윤선혜입니다. 혈압도 되게 높고 당도 굉장히 수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여기저기 다녔는데 이유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 다이어트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영양제를 먹으면서 챌린지에 도전하게 됐어요. 작년 10월에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만나서 지금까지 30kg 정도 감량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워낙 운동 습관이 없고, 워낙 체중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너무 차고,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걷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은 걷기, 7,000보 실천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챌린지 하면서 체지방이 감량되고, 영양제 섭취하니까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저녁에만 7,000보 걷던 걸 오전에도 좀 걷고, 그리고 가장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유산화 챌린지에 있는 홈트 있어요. 그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했어요. 그 홈트를 하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과 지인과의 모임이 굉장히 많고,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항상 맛있는 맛집을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야식 그만하고 같이 뉴트리를 먹으면서 걸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다들 안내를 해서 그 야식 모임이 걷기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만보 걷기 모임이라고. 그래서 저녁마다 같이 뉴트리를 마시고 유산화 제품 같이 먹으면서 다들 10kg, 20kg씩 다 감량하게 돼서 행복해요, 다들. 처음에 제가 5kg, 10kg 정도 감량했을 때는, 야, 요즘 그런 거다 하면 요요 오고 효과 없어. 괜히 돈 낭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마지막에 거의 30kg 정도 감량했을 땐 주변 지인분들의 반응이 아예 틀리더라고요. 정말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로 건강하게 정말 살뺄수 있나 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뻐질 수 있고 활력이 넘치는지 물어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인들한테 권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는 무한의 계단인 것 같아요. 제가 10kg, 20kg, 30kg를 감량을 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지가 진짜 다이어트였더라고요. 평생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루틴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 다이어트 방법이 많지만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믿고 따라하시면 저처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지금 시작하세요.